선박을 만들고 난 후 물에 띄우는 공정을 진수라고 말합니다. 먼 과거에는 경사진 언덕에서 배를 완성한 후 강이나 바다에 배를 미끄러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수했는데요. 그 전통을 아직 고수하는 곳이 있는 한편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구매했는데 탁송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선박이 점차 대형화되는 흐름에 발맞춰 진수 방식도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하나오션의 초대형 1도크는 애초부터 초대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설계된 세계 최대 규모의 드라이 도크입니다. 드라이 도크란 마치 수영장처럼 물을 넣고 빼낼 수 있는 구조의 거대 시설입니다. 먼저 선박을 만들고 나면 바닷물로 도크를 가득 채우죠. 도크 안으로 들어온 물 높이가 해수면과 같아지면 그때 수문을 개방해 터그보트들이 선박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수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한 도크에서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짓다가 아직 완성이 덜 된 선박들도 물에 띄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건데요. 모든 선박들은 안과 밖에 이중으로 격벽이 있어 블록 자체로도 물 위에 뜰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선박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한 사업장에서 연간 40척이 넘는 초대형 선박을 대량 생산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땅을 파서 만든 드라이 도크와는 달리 플로팅 도크는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입니다. 평소엔 그냥 땅과 다를 바 없는 이 플로팅 도크는 선박 건조가 끝나고 진수할 때가 되면 도크를 통째로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진수를 하죠. 진수가 끝나면 다시 떠올라 다음 블록이 탑재될 수 있도록 합니다. 드라이 도크와 플로팅 도크도 부족할 때는 비어있는 튼튼한 땅을 대신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을 육상 도크라고 합니다. 매번 외형이 다른 해양 구조물 제작에 주로 이용되는 것이죠. 결과물이 완성되면 초거대 바지선에 옮겨 싣습니다. 마치 초고층 빌딩을 통째로 옮기는 것과 같은 기술이 필요하죠. 이렇게 옮겨 실은 결과물을 수심이 깊은 곳까지 끌고 가서 플로팅 도크 경우와 같이 바지선을 반잠수시키면 진수가 완료되죠. 지금까지 진수 기술에도 진심을 다하는 기술의 명가 하나오션이었습니다.